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어떤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그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그런 주제는 Expressing Confus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지금 새로 이사를 갔다거나 또는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갔다거나 또는 여행으로 어느 장소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이 자기가 살던 곳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영국에 가면은 차가 왼쪽으로 다닙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또 라운드바우트라고 그래서 한국 영어로는 뭐 영어로는 roundabout, 미국어로는 로타리라고 그러죠. 로타리가 많아서 차를 갖고 가면 혼란스럽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그 신호등 보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로타리에서 차가 불쑥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고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고 표지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약간 잘 모르고 혼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물어보고 또는 그걸 해결하고 오는데 필요한 그런 용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새로운 그런 장소나 새로운 도시에 이주어로 살러 갔거나 또는 여행으로 갔을 때 부닥칠 수 있는, 자기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 혼동의 상황을 몇 가지를 좀 조건이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세 가지가 있고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거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라운드바우트 제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그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law라는 것은 각 지역이나 또 국가나 또 지방에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어떤 규칙이나 법칙 같은 게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road sign 운전할 때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도 대개 이게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게 많지만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렇게 혼동스럽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또 다른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가면서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얼로그로 직접 들어가 보죠. 다이얼로그. 이것은 the sign인데요. sign.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를 읽고 오해를 했거나 표식을 읽지 않아서 사인을 읽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여기는 지금 후자입니다만은 이런 다이아로그는 언제든지 파트너를 좀 구해서 파트너하고 둘이 함께 롤플레이를 해가면서 A와 B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리스닝 스킬도 되고 그다음에 프랙티싱 스킬도 연마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그랬죠? 제일 좋은 건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지루하지 않고 확실하게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파트너를 구해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cuse me는 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제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여보세요. Sir. 이제 이건 좀 점잖게 겸손하게 얘기를 한 거죠. Excuse me, sir. 여보세요. Did you see the sign? 저 사인 보셨습니까? 저기다 써놓은 거, 그 표지판을 보셨습니까? I'm sorry. Could you repeat that?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사인을 봤냐는 게 무슨 소리야? 왜이 얘기를 하나 하고? Could you repeat that?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뭘 가리키면서, 그 표지를 가리키면서, The sign says, 사인이 말을 할 수는 없죠. 그 사인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럽니다. The sign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You can take a picture before or after the show. 지금 어떤 쇼를 하고 있는데, 공연 같은 걸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공연 전이나 공연 후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은, But not during the show.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진을 못 찍는다고 저렇게 표지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No photograph during the show 이렇게 써 있을 수도 모릅니다. 자, 지금 공연 중에서는 사진을 찍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그걸 못본 거죠? 못 보고 공연 후에 사진을 찍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Excuse me, sir. Did you see the sign? 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Oh, I see. 아, 그래요. 알겠어요. See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Oh, I see. Oh, I understand. Oh, I know. No, I understand.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No photography during the show. 쇼가 진행 동안에는 사진을 찍지 마세요. 아, 이거군요. The doorman said I could bring my camera in. The doorman. 문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죠. 문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could bring my camera in.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진을 그냥 찍어도 괜찮은지 알았답니다. 알았는데 아, 이것은 전화하고 후만 찍지 그 중간에는 도중에는 못 찍는 거군요. 이렇게 말은 않지만 그걸 이미 이심전심으로 아는 거죠. I apologize. I apologize.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No problem. 뭐 괜찮습니다. 뭐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다. Sorry for the confusion. 당신이 그걸 갖다 이렇게 혼동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다른 게스트일 가능성보다는 그 안에서 뭐 안내하거나 이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서 도우면은 카메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냐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아 이게 사인을 잘 보이게 좀 했거나 예, 사전에 도우맨이 들어갈 때, 자, 앞뒤에서는 사진 찍지만은, during the show, no photograph during the show 이 얘기를 미리 해줬으면 될 텐데, 그걸 안 해줘갖고 지금 confusion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롤 플레이를 하기 전에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따라 읽을 때 언제든지 미국 사람이, 또는 영국 사람들이 하는 것 비슷하게 좌우간 최대한 모방해서 흉내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Excuse me, sir. Did you see the sign? Excuse me, sir. Did you see the sign? I'm sorry. Could you repeat that? I'm sorry. Could you repeat that? 무슨 소리야? 하는 거죠, 사실은. 가리키면서, The sign says you can take a picture before or after the show, but not during the show. 더 사인 세즈 거기서 잠깐 쉬고 오는 게 좋죠. The sign says you can 이렇게 하는 것보다 The sign says you can take a picture before or after the show. 잠깐 쉬고 but not during the show. 이렇게요. 오, I see. No photograph during the show. No photograph during the show. The doorman said I could bring my camera in. I apologize. The doorman said I could bring my camera in. I apologize. 'No problem. Sorry for the confusion. No problem. Sorry for the confusion. 자, 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자, Excuse me, sir. Did you see the sign?
The sign says, you can take a picture before or after the show, but not during the show. 노 프로블럼. 쏘리 포 더 컨퓨전. 됐죠? Now you take the A.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해볼 테니까요. 자, A start. 'I'm sorry. Could you repeat that? 'Oh, I see. No photograph during the show. The doorman said I could bring my camera in. I apologize. 자, sorry for the confusion 하셨죠? 네. 그러면은 예, 다음 다이얼로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다이얼로그는 뭔가 어떤 서식에다 뭘 써놓는 것인데 써놓다가 지금 혼동이 생겨가지고 머뭇거리고 그걸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Did you fill out all the form? 자, 그 양식 다 작성하셨습니까? 뭘 작성할 때 그 서식에다 다 써놓죠? 이름도 써놓고 주소도 써놓고 하는 그 양식 다 작성하셨습니까? 그랬더니 I didn't complete the last one. 그 마지막 원, 마지막 것을 지금 완결을 못했어요. 마지막 걸 다 하질 못했어요. I don't get this part. 이 부분을 I don't get.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잘 이것을 완성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let me see. 한번 봅시다. 어딘데요? 봅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리켰죠? I don't get this part. 자, 이 부분을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ou need to write your mother's maiden name. 엄마의 처녀때 이름을 써야 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지금 낯선 겁니까? mother's maiden name이 지금 낯설은 것이죠? Sorry, I didn't catch that. 미안합니다. I didn't catch that. catch는 것을 제가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maiden name이라는 건 your mother's maiden name, 어머니의 maiden name, 처녀 이름이라는 것은 her last name before she was married. 그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last name, 성이죠. 성을 얘기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은 여자의 성이 없어집니다. 성이 없어지고 남자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도 여자가 자기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이제 결혼하면 그냥 성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자기 엄마의 성은 생각을 안고 있었는데 여기에 maiden name이라고 해서 그런 걸 쓴다고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Rodriguez 자기 엄마의 성이 결혼하기 전에 그 성이 Rodriguez입니다. 아 Rodriguez로구나. 아, sorry 미안합니다.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영어가 내 처음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언어는 뭐예요? mother tongue이라고 그러죠. 모국어. 영어가 제 외국어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몰랐어요. 그 maiden name을 쓰라는데 maiden name이 뭔가를 잘 몰랐던 것이죠. No problem. 아, 걱정 마세요. That's what I'm here. 그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도와드리고는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끝났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Did you fill out all of the forms? Did you fill out all of the forms? I didn't complete the last one. I don't get this part. I didn't complete the last one. I don't get this part.
Let me see. Oh, you need to write your mother's maiden name. Let me see. Oh, you need to write your mother's maiden name. Sorry, I didn't catch that. Sorry, I didn't catch that. Your mother's maiden name. Her last name before she was married. Your mother's maiden name. Her last name before she was married. Oh, Rodriguez. Sorry,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Oh, Rodriguez. Sorry,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No problem. That's what I'm here for. No problem. That's what I'm here for.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I didn't complete the last one. I don't get this part.' 'Sorry, I didn't catch that.' 'Oh, Rodriguez. Sorry,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And that's what I'm here for,' 하셨죠? 예. 다음, 이건 이제 주차장에서 요금 내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새로운 주차장에 가면 요즘은 또 자동화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들어갈 때 표를 뽑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자동으로 인식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안 뽑고 수컷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요금을 낼 때. 나올 때 보니까 그 요금을 받는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요금을 어떻게 집어넣나 했더니, 거기에 이제 기계가 있어서 기계에다 카드를 넣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겨서 지금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ow do I pay for my parking? 내 주차료 어떻게 내죠? 내 주차료 어떻게 집어넣죠? Pay at the machine in the lobby. It's on L level. 자, pay at the machine in the lobby. 로비에 있는 기계에서 지불하십시오. It's on L level. L 레벨이라는 건 로비가 있는 층을 L 레벨이라고 합니다. 로비 레벨. 로비 L 레벨에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있죠? 우리 참고로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1층이 우리나라 1층인데, 1층인데, 영국에서는 1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층을 뭐라고 하냐면 ground floor, 바닥층이라고 얘기하지 1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이 있어가지고 L레벨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I'm confused. 나는 지금 뭐예요? Confused. 혼란스럽단 말이죠. 나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Do I pay now or when I exit? 지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갈 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You pay before you exit. 나가기 전에 지불합니다. This is so confusing.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This is so confusing. I have to pay at the machine. 내가 기계에다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But, 그런데, it is not at the exit. 기계가 그 나가는데,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L레벨에 따로 기계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나갈 때 한다고 그러면은 나가는데 기계가 있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계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집어넣는다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sorry for the confusion.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Sorry for the confusion. First, you pay at the machine on level L. L층에 가서 기계에다가 먼저 지불을 하시고, and then you show your receipt at the exit. 기계 지불하면은 그 영수증이 나오겠죠? 지불했던 영수증이 나오면은 그 영수증을 어디에서 나갈 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You have 15 minutes to exit after you pay.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계에다 돈 지불한 다음에 나갈 때까지 좀 시간이 있어야죠? 그 시간 여유가 한 15분 있습니다. Oh, I get it. 아, 이제 알겠네. I get it. I get it. get은 그 내용들을 갖다 내가 지금 내가 가졌다, 내가 안다, 내가 이해가 됐다 하는 얘기죠. Then makes more sense. 아, 그거 좀더 그럴듯하네. Then makes sense. 아,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거죠. 그럼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How do I pay for my parking? How do I pay for my parking? Pay at the machine in the lobby. It's on L level. Pay at the machine in the lobby. It's on L level. 'm confused. Do I pay now or when I exit? I'm confused. Do I pay now or when I exit? You pay before you exit. Oh, this is so confusing. I have to pay at the machine, but it's not at the exit. Sorry for the confusion. First, you pay at the machine on L level and you show your receipt at the exit. You have 15 minutes to exit after you pay. 자, 이렇게 긴 문장을 연습할 때는 나눠서 적절히 끊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orry for the confusion은 명확하죠. 한 문장으로. sorry for the confusion. 그 다음에 first 하고 잠깐 쉬어야 됩니다. first you pay가 아니고, first you pay at the machine on a level. 그 다음에 콤마가 있으니까 그거 잠깐 쉬어야죠. first 잠깐 쉬고, you pay at the machine on a level 잠깐 쉬고, and then you show your receipt at the exit. 여기는 이제 에퍼스트로피가 있으니까 이제 뭐 마침표가 있으니까 완전히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you have 15 minutes to exit after you pay. 이렇게 적당히 끊어서 이 얘기들을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Sorry for the confusion. First you pay at the machine on level L and then you show the receipt at the exit. 이렇게 한국말로도 해갖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요. 조금 그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Sorry for the confusion. First you pay at the machine on L level and then you show your receipt at the exit. You have 15 minutes to exit after you pay. 한번 읽어보십시오. Mm-hmm. 잘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잘안될 겁니다. 잘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다시 플레이해서 이 화면을 놓고 안된 사람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이게 아주 유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Oh, I get it. Oh, I get it. This makes more sense. Then makes more sense.
이제 알겠네. 자, 그럼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How do I pay for my parking? 'I'm confused. Do I pay now or when I exit?' 'Oh, this is so confusing. I have to pay at the machine, but it's not at the exit.' 'Oh, I get it. That makes more sense.' 됐죠? 그렇죠? Now you take the A.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Pay at the machine in the lobby. It's on a level. 'You pay before you exit.' 'Sorry for the confusion. First, you pay at the machine on the level L, and then you show your receipt at the exit. You have 15 minutes to exit after you pay.' 'Right, it makes more sense.'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표현들이요. 이걸 아주, 이걸 잘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때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understand.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 I'm sorry, I don't understand. 그냥 I don't understand 할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I'm sorry, I don't understand.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런데 자기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자기가 지금 잘 몰랐어, 모르고 오해를 했다는 excuse로 하는 것이죠. 그래,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그럼 그냥 주로 외십시오.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I didn't catch any of that. 지금 말한 거 뭔 소린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I didn't catch any of that. 지금 말은 지금 그거 하나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I don't get it. 네, 저는 모르겠는데. I don't get it.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모르겠는데요. This is confusing. 아, 이거 왜 혼란스러운데요. This is confusing. Could you repeat that? 뭐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잘 못 알아들었으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repeat that? 또는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앞에는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말이고 뒤에는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Could you repeat that slowly? 당신 말이 너무나 빨라서 지금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걸 다시 좀 또박또박 천천히 좀 얘기해 주실래요? Speak slowly and clearly. 천천히 똑똑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I'm sorry, I don't understand. 그때 body language가 그렇게 되겠죠? I'm sorry, I don't understand.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I didn't catch any of that. I didn't catch any of that. I don't get it. I don't get it. I don't get it. I don't get it. 이런 놈으로요. I don't get it. This is confusing. Could you repeat that? Could you say that again? Could you repeat this slowly? 예.
뭐 대부분은 아시는 그런 단 간단한 그런 표현들이니까요.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아 이건 새롭다. 예를 들어서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는 지금 옛날에 그런 말안 해봤는데 지금 해야 되겠다 할지. Could you repeat that slowly? 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yellow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read aloud. 크게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이것을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could you repeat that slowly 하고 또 could you repeat that slowly 보고 뭐 다섯 번 여섯 번 읽어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Could you repeat that slowly 한번 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을 감고 해야 됩니다. Could you repeat that slowly? Could you repeat that slowly? 그 상황을 생각해 가면서 자기가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영어를 쓴다고 생각하고 Could you repeat that slowly? 이렇게 body language까지 해 가면서요. Could you repeat that slowly? 이런 식으로 연습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랐는데 I understand now. 아, 이제 알겠다. 그러면 I understand now. 아, 이제가 이해가 되네요. I understand now.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Oh, I see. 그래요, 알겠네요. Oh, I see. 어, 그래요, 알겠네요. I see what you're saying. 아, 당신이 말하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Then make more sense. 아, 그럴듯하네요. 뭔가, make sense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걸, it doesn't make sense.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뭔가 모르는 소리야.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Then make more sense. Alright.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Alright. I get it now. 아, 이제 알겠네. I get it now. 이제 알겠네요. Got it. 알겠습니다. Thanks. 알겠어요. Thank you. 이건 이제 informal하게 gotcha, gotcha, gotcha 그러는데 뭐 이건 gotcha 하면 아 알았다 소리구나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gotcha 이걸 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안 쓰는 게 좋고요. 이래요. I gotcha. I gotcha. Oh, I see 같은 건 아주 간단하죠. Oh, I see. 또, I understand now. 이건 아주 포멀하게 쓸수 있는 거니까요. Got it, thanks. 이건 상당히 좀 인포멀한 것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I'm sorry. I'm sorry. I'm sorry. 이건 좀 자기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문 서두에 붙이는 얘기죠. I'm sorry. Now I understand. 그냥 now I understand 할수 있지만은 I'm sorry. Now I understand. Sorry about confusion. 예, 혼동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Sorry about that. 예,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I apologize for the misunderstanding. 내가 오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I understand now. I understand now. Oh, I see. Oh, I see. I see what you're saying. I see what you're saying. That makes more sense. That makes more sense. All right. All right. I get it now. I get it now. Got it. Thanks. Got it. Thanks. Gotcha. Gotcha. I'm sorry, now I understand. I'm sorry, now I understand. Sorry about the confusion. Sorry about confusion. Sorry about that. Sorry about that. I apologize for the misunderstanding. I apologize for the misunderstanding.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매칭하는 건데요. 매칭하는 건데, 이 앞에 파트하고 뒤에 파트를 갖다가 서로 연관된 겁니다. 연관된 것이 어떤 것과, 뒤에 것, 앞에 것과 뒤에 것, 어떤 것이 연관되는지 한번 매칭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봅시다. I get it. 이제 뭐 했어요? 아, 이제 알겠네요. 그거였죠? I'm confused. 아, 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I'm confused. 혼란스러워요. Sorry for the mix-up. 자,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서, 이해를 못하게 뒤죽박죽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sorry about my English. 아, 내 영어가 유창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Sorry about my English. 아, 제 영어가 유창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I didn't catch any of that. 그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I didn't catch any of that. 그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영어가 내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때는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Sorry about my English겠죠? Sorry about my English.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I understand. 내가 이해를 한다. 그건 뭐예요? I get it이죠. I get it. 그것은 I understand. 네,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I didn't understand a single word.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I didn't understand a single word.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I didn't catch any of that. 그거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그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혼동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뭐예요? Sorry for the mix-up. 이제 혼동 온게 이제 믹스업이 된 것이 서로. I'm sorry for the mix-up.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 don't get it. I don't get it. 아,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예요? I'm confused. 혼란스러워요. I don't get it. 모르겠는데요. 됐죠? 그럼 한 번씩 따라서 하십시다. I get it. I get it. It means I understand. I understand. I'm few. Two, I'm confused. I'm confused. It means I don't get it. I don't get it. Sorry for the mix-up. Sorry for the mix-up. It means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Sorry about my English. Sorry about my English. And you can say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I didn't catch any of that. I didn't catch any of that. It means I didn't understand a single word. I didn't understand a single word. 이렇게 서로 매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문법 간단한 거좀 하는 건데요. Participle. 여러분, 분사라는 것 공부해 보신 적 있는가요? 분사. 예를 들어서 영어에는 동사를 갖다가 그 끝에다 ed를 붙여갖고 과거분사 그러죠? 과거. 그래서 I see, I saw. 아, 그 다음에 I seen, have seen. 그래서 과거분사, seen이 과거분사죠. see의 과거분사. 그 다음에 run, ran, run. 아, 이런 식으로. 예. 이 과거분사에다 그러니까 예, 거기다 ed를 붙여가지고. 또, 그 다음에, ing를 붙여서, run, running, ing를 붙여갖고, 뭘 만드느냐면은, 형용사를 만드는 겁니다. 동사를 형용사화하는 거. 그걸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라는 것은, 그 품사가 나누어졌다. 품사가 나누어졌다. 뭘로? 한 단어인데, 동사의 성격과, 그 다음에 형용사의 성격이 같이 나누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participle,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m interested. 관심을 가진다. Interesting. It's 흥미롭다. Bore. 아, 지루하다. Boring.
confused, 혼란스럽다, excited, 흥분한다. 이런 ed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이런 분사라고 그러는데, 분사에 ing가 붙은 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 when a noun is the reason or cause of the feeling adjective. 이제 이건 형용사니까 feeling이죠. 느낌입니다. 느낌에 대해서 그 noun이 그 이유나 원인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만이가 이게 읽어보면 알죠. The map is confusing. 야, 이 지도 잘 못 알아보겠네. 혼란스럽네. 그럼 뭐가? The map이 나오죠. 그 map이 무엇을 내 혼란스럽게 하는 느낌을 갖다가 하는 뭐예요? 이유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뭐 때문에를 하고 그것이 confusing. This map is confusing. 이제 underground 지하철 맵이 있죠. 서울시 지하철 맵을 보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대체 이거 어디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대전에 와서 지하철 맵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아 어디 어디구나 하는데 서울 같은데 도쿄 같은데 가면은 뭐 정신이 없죠. 아 어디에서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참 살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This map is confusing.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d를 붙이면은 대개 사람이 관련됩니다. 사람이 관련되면은 그 사람이 뭐냐면은 그것의 결과로, 그래서 효과로 이것이 나타날 때 ed를 붙인다. 예를 들어서 I'm confused. 왜 이런 혼동이 일어나요? I can't read the map. 내가 이 지도를 잘 못 읽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The teacher is confusing.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의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말 잘 못 알아듣겠네 할 때 그 선생님이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된다 이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students are confused. 결과로 학생들이 지금 뭐예요? 혼란스러워한다. 이것은 뭐가 잘 못한 결과로 학생들이 지금 혼란에 빠진 것을 얘기하죠. The students are confused.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ing를 붙여서 또 동사에다가 어떤 경우에는 ed를 붙여갖고 분사를 만들면 그것이 뭔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혼동될 때는 이렇게 지금 confused, confusing 이걸 많이 쓰면 됩니다. confused, confusing 쓰면은 이게 혼동스럽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혼동스러운가 하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가 뭐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confused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complete dialogue 다 빈자리가 있는 dialogue인데요. 그걸 채워보라고 그랬는데 뭔가 한번 봅시다. Nice to meet you, Sean. I'm Louis.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Sean. I'm Louis. 나는 루이스입니다. 하고 누구를 만났어요. 이건 뭐 처음 만났거나 또는 그 전에 한번 안면이 있거나 뭐 상관이 없겠죠. 어쩌면은 좀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많죠. Nice to meet you. 누가 소개를 했습니다. This is John 하고 소개를 하니까 Nice to meet you, Sean. 하고 I'm Louis. 하고 악수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악수를 하면서 비가 뭐라 그래. Hi, actually it's John. 실은 나 존입니다. 뭐가 아니라 Sean이 아니고 with a J. J가 들어간 존입니다. 이름을 잘 모르는 거죠. 존을 Sean이라고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I'm sorry. Hi, John. 이제 알았으니까 존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You're Ellen's husband, right? 당신 엘렌의 남편이죠. 그렇죠? Right는 태그 퀘스천이죠. 그렇죠? 당신이 엘렌의 남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No, 아니요. I'm Lily's husband. 나는 릴리의 남편이고 엘렌's husband is Sean. 엘렌의 남편은 Sean입니다. 자기는 존은 지금 뭐예요? 릴리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Sean은 엘렌의 남편입니다. Oh, I understand now.
I get it now. 아, 이제 알겠다. I get it now. I was 뭐예요? Confused. I was confused by the similar sounding name. 소리가 비슷한 그 이름 때문에. 왜? Sean하고, 뭐더고, John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I'm Sean이니까, I'm John인지, Sean인지, 그게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Nice to meet you, Sean. I'm Louis. Nice to meet you, Sean. I'm Louis. Hi, actually it's John with a J. Hi, actually it's John with a J. I'm sorry. Hi, John. I'm sorry. Hi, John. You're Ellen's husband, right? You are Ellen's husband, right? No, I am Willie's husband. Ellen's husband is Sean. No, I am Willie's husband. Ellen's husband is Sean. Oh, I get it now. Oh, I get it now. Oh, I understand now. I was confused by the similar sounding names. I was confused by the similar sounding names. 됐죠? 네, 롤플레이 해볼까요?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B를 해보십시오. Nice to meet you, Sean. I'm Louis. I'm sorry. Hi, John. You're Ellen's husband, right? Oh, I got it now. I was confused by the similar sounding names.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Hi, actually, it's John with a J. No, I'm Billy's husband. Ellen's husband is Sean. A similar sounding name. 됐죠? 예.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hange dialogue는 이거 지금 일부를 갖다가 굵게 쓴게 있죠. 볼드체로 쓴 것을 좀 내용을 바꿔서 설명을 해보라는 건데요. 그건 예를 들어서 left turn 대신에 right turn을 할 수도 있고, 뭐 green light 대신에 뭐 red light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바꿔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이 dialogu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confusing. 아, 이거 혼란스럽네. This is confusing. 아, 이거 혼란스럽네. 예. What are you confused about? 뭐가 혼란스러운데? What are you confused about? 뭐가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the sign says no left turn. 거기에 교통신호가 있는데, left turn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왼쪽으로 표시해놓고, 빨갛게 해서 이렇게 X를 쳐놔놓고, left turn 하지 말라고 이런 사인이 있는데, but there is a flashing green light. 그런데, 뭐가? 반짝반짝 초록색 불이 들어온다. 초록색 불이라는 게 뭐예요? 가도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초록색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You can't turn left during the rush hour. Rush hour. 아주 출퇴근 시간에 바쁜 시간이죠? 그렇게 바쁜 시간에는 you can't turn left. 왼쪽으로 좌회전을 할수 없어. 그 신호가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바쁠 때는 왼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
Sorry, could you repeat that? 그게 뭔 소리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You can't turn left during rush hour on weekday. Weekday는 평일이죠? 평일에 출퇴근 시간에는 러시 아워에서는 뭘못 하는데, 좌회전을 못 하는데, when it's busy, 그때는 왜냐면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러죠. busy, busy라는 게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분주하다, 교통량이 많은 그런 평일에 출퇴근 시간에는 좌회전을 못 한다. 그러나 it's okay to turn left.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주말이거나 뭐예요? 출퇴근 시간이 아니죠? 아닌데, 지금은 어떻게 할수 있다? 좌회전 할수 있다. 그러니까, oh, I see. 그러니까, 좌회전 하지 말라는 신호도 있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 주중에, 러시아어가 아닐 때는, 그때는 좌회전을 해도 괜찮고, 주중에 러시아어에서는 좌회전을 못 하게. 그때는 초록색이 반짝거리지 않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혼란스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지금 초록색이 반짝거리니까 왜두 개가 대치되는 게 같이 있는가 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This is confusing. This is confusing. 머리가 아픈 척 해야죠. What are you confused about? What are you confused about? The sign says no left turn, but there is a flashing green light. The sign says no left turn, but there is a flashing green light. You can turn left during the rush hour. You can't. You can이 아니라 you can turn이 아니라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turn left during the rush hour. Sorry, could you repeat that? Sorry, could you repeat that? You can't turn left during the rush hour on weekday when it's busy. It's okay to turn left now.자, 이렇게 길을 때는 어디선가 끊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You can't turn left during the rush hour on weekday when it's bus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t's okay. 잠깐 끊고, to turn left now. It's okay to turn left now가 아니고요. It's okay to turn left now. 어, I see. 그랬습니까? 됐죠? 이걸 좀몇번 read out 해가지고 입에 친숙하게, 입에 달라붙게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새로운 곳에 뭐 이사를 가거나 또는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자기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을 당해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신 걸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할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Can I? 나는 이걸 할수 있는가? Express confusion. 제가 지금 혼동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막 간단하죠? 네. I'm so confused. I'm confusing. 또는 I'm so confused. 되죠? 또는 I don't understand. I don't get it. I can't catch even a word.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sk for help when I'm confused. 그렇게 혼동스러울 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그럼 뭐예요? Could you repeat that? 한번더 얘기해 줄수 있으면 Could you say it again? 그렇지. 또는 What does it mean? 그게 뭔 뜻이죠? 그러든 또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Where should I pay? 어디에다 지불해야 되죠? When should I pay? 언제 지불해야 되죠? 이렇게 그 상황을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도와주겠죠? 예,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다음에 apologize for a misunderstanding. 오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뭐 정중히 사과하라면 뭐예요? I apologize for my misunderstanding.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주 점잖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express a new understanding. 제가 새로 아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다. 아, 그렇군요. Oh, now I got it. I got it. I can make left turn. 아, 이게 왼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자기가 새로 이해를 했으면 오해한 것을 갖다가 버리고 새로 이해한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use the words confused and confusing properly. Confused와 confusing properly. I'm totally confused. I'm confusing. Confusing은 비동사를 써야죠. I'm confusing. 또는 I was confused. Confused. 그래서 confused와 confusing을 적절히 필요할 때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뭐좀 평이한 편이죠. 그러고 다이얼로그도 좀 짧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지금 이번 한번 강의 들은 걸로 전부 다 이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입에 낯설은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그때 화면을 정지시켜서 그 부분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완벽한 영어 표현을 할수 있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